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에는 뭐니 뭐니 해도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감기에는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한 겨울 날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우리 한국가요방송의 홍보 가수님이 또 한 분 탄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가요방송이 대박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방에서 멀리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강식 가수님 모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여기 서시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오. 예, 예. 마이크 대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이 김강식 가수님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는데 멀리서 눈길이 상당히 미끄럽죠? 예. 좀 녹았습니까? 예. 그 고속도로가? 많이 녹았어요. 아, 그래 다행이시네요. 어쨌든 한데. 이게 고속도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좀 얼음이 좀 얼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좀 살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김광식 가수님 이제 정식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곡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곡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합니다. 본인이 좀 직접 얘기해 주세요. 두 곡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당신은 내 여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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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은 인생 멋지게. 예, 예. 예. 하, 노래 너무 좋습니다. 당신은 내 여자. 예. 그리고 남은 인생 멋지게. 이 두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심금을 올려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김광식 가수님 대박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김광식 가수님 가수의 꿈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오늘 이루어지신 거 아닙니까? 네. 언제부터 노래를 가수의 꿈이셨습니까요? 예. 가수 꿈은 이제 오래 전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보통 이제 보면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가수의 꿈이 있던 분들이 우리 홍보 가수도 많으신데 우리 김광식 가수님은 이제 가수의 꿈이셨지만은. 이렇게 그 악기를 직접 다루시면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예, 그 예전에는 그 저 환갑잔치를 해서 이렇게 저 음악문화가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직접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예예. 생음악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를 했고요. 예예. 이제 자꾸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뭐 저 요양원을 주로 했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독거노인 이런 데도 예예예. 국수나눔센터나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아무튼 뭐 많이 다니긴 했죠. 아, 그러시네. 제가 보니까 우리 김강식 가수님이 이렇게 거듭고 글을 진데 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직접 이 음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좋은 일 하면 이렇게 복을 이렇게 하늘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 자격은 자격은 되지는 않는데. 아이 그럼요. 뭐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예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축복된 이게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에브리게이 해프게이트라고 저 문만 열고 들어오신 분은 누구든지 대박을 터뜨려요. 지금 우리 한국 홍보 가수들이 수십 명 됩니다만 전국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가요방은 왜 이렇게 이 대박을 터뜨려 주신지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강수 가수님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어쨌든 시청자분들한테 당신은 내 여자 남은 인생 멋지게 그 두 곡을 오늘은 이제 그렇고 오늘 애창곡을 하고요. 아, 예. 오늘 이제 음반을 오늘 이제 CD 음반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녹음을.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은 이제 CD 음반이 나오므로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기로 하고 네. 오늘은 애창곡으로서, 예? 네네. 예, 애창곡 어떤 우리 선을 보여드리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여자 하나 할까요 김성환 씨 노래. 아까 묻지 마세요로 해주세요. 네. 예, 네. 묻지 마세요 내 나이가. 예예예, 예. 그거 두 개 하겠습니다. 네네. 두 개로 그걸로 하셔야지. 예, 예, 예. 왜냐하면 여기 CD 음반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예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곡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광식 가수님이
아, 참 멀리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지방에서 어디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 가수님들이 어디서 왔다 이런 거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또 지금 저 지방에서 두 분이 또 올라오시는데 거기는 창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 김광식 가수님 모시고 예, 묻지 마세요. 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김광식 가수님이 숨은 가수입니다. 이런 가수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줘야 돼요. 왜냐? 예.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청기를 타고 나신 분들이 가수가 돼야지. 어? 꽁뚱한 사람이 인기 가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김광식 가수님 청기를 타고 나셨습니다. 예. 아까도 보니까 노래를 한 70곡을 이렇게 적어 오셨는데 아이, 이 70곡을 가사를 안 보고 그냥 다 외우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어? 재질을 이렇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예. 70곡을 왜 안 보고도 그냥 다 악보를 외우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김광수 가수님,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바라겠고요. 다음 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아이야 내 나이가 됐어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힘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로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예예 아, 너무 노래 정말 잘한다 우리 김광식 가수님 같은 분하고 하루 종일 내가 노래를 해도 시간 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같아서 하루 종일 하고 싶죠 지금 70곡을 다 하시고 싶은데 또 갈 길 모릅니다 오늘 지금 참중대 내려가시죠 그래서 다음 넥스트 타임 게임을 하고 우리 한국 가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한국 가요방송이 세계 방송으로 이렇게 발도 담하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유튜브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가수들 연예계 다 오픈이 되지만 또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가요방송을 들어가시면 실시간 우리 가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수 우리 홍보 가수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인기 가수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또 안방에서도요 이렇게 채널을 다운을 받으면 유튜브 채널 안방에서 다운을 받으세요. 그럼 안방에서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세계 각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 저쪽 남미, 유럽, 북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방송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한 시간을 찍어, 열 시간을 찍어, 하루를 찍어, 한 달을 찍어서 올려도 올라가는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에요. 응? 얼마나 이게 큰 방송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방송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또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 가요방송